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지사에게 JDC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영리대학 허용은 논란 끝에 삭제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 심사에서는 JDC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도지사가 JDC 이사를 추천하고 도의회가 사업 계획과 예결산 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역사신흥공원 같은 경우도 애초 사업계획에서 숙박시설 위주라든가 뭐 카지노라든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그렇게 변경하고 해도 도에서 아무런 통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지정하는 그러한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연간 1,000억 원대의 수익을 거두면서도 지역 환원은 1%대에 그치고 있는 JDC 내국인 면세점. 수익의 5%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관광공사라든가 관광협회라든가 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됐고, 그에 대한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에 들어가는 재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영리대학을 허용하는 문제는 도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국회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1단계, 4단계, 5단계에서 사실 국회부터는 못 넘었던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결국 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과제 75건 가운데 영리대학 등 3건을 삭제하고 JDC 도민 참여 방안과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등 20건을 추가해 92건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6단계 제도 개선 과제는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달 말쯤 정부에 제출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